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치들 행복할 수가 없어. 한 번쯤은 이 어색한 한국인 분의 클립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넷플릭스 첫 번째 드라마는 로스트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현실로 시작했다가 초현실 폭탄 맞은 당황스러운 드라마. 2004년에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로 시즌 6, 2010년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SF 판타지 드라마, 미스테리, 그리고 스릴러입니다. 드라마의 간략한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시드니에서 LA로 향하는 비행기가 섬에 불시착하게 돼요.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섬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고군분투를 담은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섬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뭐 초현실적인 미지의 사건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생존자들이 섬에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뭐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중반에는 생존자들 외에 섬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 후반에는 섬이 이제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고 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바꿉니다. 이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나와요. 뭐 아시안이라든지 라티노, 흑인 등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에 포함되는 그런 인물들의 비율이 꽤나 상당했고요.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드라마치고는 굉장히 글로벌하고 또 다양성을 포함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 인물과 다른 한국인 엑스트라들 굉장히 안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포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어가 굉장히 어눌하고 또 어색해요. 그리고 지금 받기 전에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예쁘게 생겼네. 이쁘죠? 마음에 쏙 들 거야. 전에 시골 출신이지? 실은 항상 맞선 별로였거든요. 꼬마가 너무 급해 보여서. 길에서 싸든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놈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색한 한국인 연기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고 드라마 본데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 이 드라마는 또 많이 죽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뭐 엑스트라든 주요 인물들이든 그냥 많이 죽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주인공들마저 좀 무감각해 보이는 그게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무도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배우분들의 연기에서 슬픔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듯한 그런 묘사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좀 잔인한 장면들이 꽤나 나오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비춰져요. 그래도 잔인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점이 과학 vs. faith이에요. 여기서 faith는 종교적인 신앙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카톨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reason 그리고 faith입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바로 존 락 그리고 잭 셰퍼드. 존 락은 faith 그리고 잭 셰퍼드는 과학에 초점을 맞춘 인물들입니다. 여러 떡밥을 또 주는데요.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떡밥이 산으로 가요. 아직까지 왜 중요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제가 기대가 컸던 걸 수도 있어요. 내용의 순서는 시간이 갈수록 역방향 구성이에요. 이제 시즌이 길다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다시 재배열하는데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캐릭터들의 특징이 꽤나 잘 드러난 드라마 같아요. 모두가 진짜 특색 있고 그중 뭐 뻔한 캐릭터들이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중요 캐릭터들은 어떤 모습이든 초반이랑 굉장히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인 사이드와 한국인 이 여성분입니다. 또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거 보지 말라고 하는 리뷰입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뭐 드라마 볼 때는 스킵하면서 잘 안 보는 편인데 얼마나 지루했으면 거의 모든 회차들을 스킵하면서 봤고요.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무인도라는 설정이니까 뭐 주인공들이 산전수전을 겪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초반에는 특히나 뭐 스릴 넘치는 기획 그리고 심리전으로 좀 기대가 한층 높인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남은 회차들을 보니까 아, 실망은 좀 배가 되더라고요. 결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끝까지 본 이유는 이 드라마가 재미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 드라마 끝이 어떻게 되길래 각본을 이렇게 짰을까. 아직까지도 결말에 대해서는 많이 갈리는데 저는 여러 해석을 그냥 봐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초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한숨만 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봤지 하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제 총점은요,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